아, 그 ESG를 이제 환경의 범위가 아니라 네. 이제 그런 뭐 노사관계라든지 이런 확장을 시켜보니까 사실 많은 기업들이 ESG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니까 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오히려 ESG를 잘 안 하고 있는 기업이 없지 않나. 그렇죠. 어떤 측면에서는 그렇죠. 다 하고 있는 요소들이 있죠. 그렇죠. 예. 그렇죠. 근데, 정도의 차이와 그렇죠. 종류의 차이가 있는 거죠. 예. 근데 뭐 실제로 네. 어디 제가 컨설팅을 나가거나 네. 강의를 나가서 지도를 해보면 네. 몰라서 못하는 사람도 많아요. 아, 이런 게 있어? 이런 걸 해야 돼?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계속 강의도 하고 책도 쓰고 뭐 이렇게 하는 이유들이 네. 그런 것들을 좀 인식시키고 싶고요. 네. 몰라서 못했다는 건 지금 시대에서는 네. 변명거리가 안 되거든요. 정보들이 넘쳐나기 그쵸.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어떤 조직을 경영하거나 운영하고 있다면 네. 또는 내가 창업을 하고 싶다면 네. ESG 지속가능성 이런 거는 네. 처음부터 그냥 기본으로 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는 뭐 하고 있지만 네. 그냥 법이 정한 최소한의 그쵸. 것을 하려고 네. 일부러 그런 데도 그쵸. 많아요. 네, 그쵸. 그거 이상 우리가 할 필요가 없지 네. 이렇게 생각하는 데도 있거든요. 네. 근데 그건 큰 오산이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건 리밋이 없어요. 지속 가능성은 더 잘하면 더 좋은 거지 요만큼만 해도 돼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네. 뭐 대표적으로 안전 같은 거 있잖아요. 네, 그렇죠. 안전은 우리가 목표를 잡을 때 네. 사망 사고의 목표를 두 명, 세 명 이렇게 잡지 않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냥 네. 무조건 빵명이 네, 목표인 그쵸, 거예요. 그쵸. 이런 것처럼 지속 가능성 환경 이런 건 무조건 잘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하면 소비자한테 잘 전달돼서 네. 우리 브랜드의 신뢰 구매로 연결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게 빠르지 어떻게 하면 더 안 할까 이거를 고민하는 건 더 안 좋은 방법이다. 그럼 기업들 나가시면은 어떻게 네. 설득해요? 제가 CEO면은 네. 당장 비용이 떠오를 거고 그렇죠. 뭐 이익이 네. 얼마나 줄어들고 이게 가장 관심사일 것 같은데 사실 예전에는 네. 그게 제일 큰 문제였어요. 그쵸, 그래서 네. 기업들이 이 지속가능 경영을 하고 CSR을 할 수 있도록 네. 설득하는데 몇 개월씩 걸리기도 했어요. 네. 그래서 교육만 하다가 끝난 데도 많고 네. 그러다가 진짜 예를 들면 바이어들이 네. 해외 큰 바이어가 이 지속가능 경영 보고서를 딱 원하거나 지속가능 경영 때문에 뭐 비즈니스에 큰 고초를 겪거나 네. 딱 이런 일들이 다 벌어지잖아요. 네. 그럼 그때 가서 막 찾아. 아, 빨리 와서 해주십시오. 네. 이런 걸 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저는 그런 수업료를 내지 않고도 네. 이제는 해야 된다고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제가 설득할 때 네. 제일 많이 활용하는 방법은 네. 이미 그것 때문에 힘들었던 기업들, 그걸 미리미리 대응하지 못해서 어려웠던 기업들, 이런 것들을 실질적인 사례들을 많이 얘기해줘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돈이 많이 들지 않고 네. 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들이죠. 뭐 많은 사람들이 지속가능경영, 우리가 돈도 못 버는데 어떻게 지속가능경영을 네. 이렇게 막 얘기하거든요. 그쵸. 근데 그거에 대한 발상이 바뀌어야 돼요. 돈을 안 들이면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고요. 오히려. 그리고 돈을 더 잘 벌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자꾸 얘기를 하고 인식을 바꿔주는 걸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그 일단은 의지가 네. 중요하네요. 의지도 중요하고 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잖아요. 네. 사람이다 보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철학과 가치가 다 달라요. 그쵸. 어떤 경영자들은 네. 정말 신생회사고 정말 회사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네. 아, 무조건 ESG가 기본이 돼야 됩니다. 이건 저는 길게 보고 갑니다. 이렇게 네. 하는 사람도 있고 네. 정말 돈 많고 잘 돼가고 네. 하는데도 네. 밑에서는 다 하자고 하는데도 경영자가 아, 지금 할 때 아니에요. 나중에 돈 더 벌면 네. 해. 이렇게 하는 사람도 그쵸, 많아요. 그쵸, 네. 근데 그 둘 중에 결국 10년 후를 따져보면 네. 누가 더 성장했을까요? 당연히 전자입니다. 네. 훨씬 더 성장했겠죠. 저는 그거를 20년 동안 일하면서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런 발전에 대한 모습을. 그런 사람들은 경영을 할 때 리스크가 없어요. 흔들림이 없고. 그러면 어떤 기회가 왔을 때 훨씬 빨리 잘 잡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런 데는 네. 계속 뭔가 빠져나가려고 네. 하고 요때 네. 비껴나가려고 아끼려고 하고 네. 이러면 결국 한계에 금방 봉착하고 누가 제일 먼저 아냐 하면 직원들이 제일 먼저 알아요. 인재들이 쏙쏙 네. 빠져나가요. 이 회사 있으면 안 돼. 네. 그런 것들이 저는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봤죠. 그럼 이제 컨설팅을 쭉 하시면서 같은 기간 그 네. 이제 ESG 컨설팅을 해도 네. 어떤 기업은 뭐 성과가 크게 날 거고 그렇죠. 어떤 게 안 날 것 같은데 네. 그 기업의 차이는 어디서 비롯돼요?
일단 그 이제 경영자의 어떤 실행력 네. 이런 것들도 굉장히 크죠. 경영자의 실행력. 그래서 네. 뭐 제가 제일 길게 했던 회사가 네. LS 그룹이요. 네. LS 뭐 전선, 네. 산전, 엠트론 뭐 이런 데 네. 제가 7년, 8년 동안 다 했거든요. LS 그룹 전체를 다 했는데 그럴 때 보면 그때는 경영자들이 되게 굉장히 강력한 드라이브를 다 걸고 거의 뭐 해외 사업장까지 다 이걸 할 수 있도록 다 만들었어요. 네. 그럴 때는 진짜 잘 돼요. 그럼 시너지도 나고 네. 뭐 재미있고 네. 직원들도 아 이거 정말 필요한 거구나 그쵸, 이런 것도 그쵸. 이제 알 수 있어요. 근데 경영자들이 뭔가 했는데 별로 인식이 없어. 네. 그러면 네. 아무리 좋은 결과가 있더라도 컨설팅 결과가 좋아도 네. 그런 것들을 시행할 때 흐지부지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지속가능하지 않구나. 네. 그래서 첫 번째는 경영자의 의지. 어떤 그런 실행력 네. 이런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네. 실제 비즈니스의 적용력 능력이죠. 그러니까 돈을 버는데 이걸 활용할 수 있는 능력. 네.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돈 버는 것과 지속 가능성을 따로 떨어뜨려서 생각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죠. 아직 여전히. 네, 그렇죠. 계속 이런 조직은 계속 이래요. 근데 이거를 잘 맞추는 조직들이 있어. 아, 이걸 이렇게 활용하면 되겠구나. 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는 네. 영업팀에서 이걸 안 거야. 네. 해외 영업을 계속 다녀보니까 네. 지속 가능성 얘기하고 ESG 얘기하면 네. 그 바이어들이 깜짝 놀라면서 막 더 신뢰를 네. 하는 거야. 네. 기회가 더 나오고. 네. 영업부서에서 막 난리가 난 거야. 그래서 더 교육시켜달라. 영업 나갔을 때 어떻게 설명하면 되느냐. 보고서를 써달라. 영업 자료에 아예 ESG를 탑재해달라. 이렇게 이제 막 적극적으로 나와서. 그러면 돈 버는 게 그걸로 인해서 돈을 버는 게 한번 증명이 되잖아요. 네. 그럼 조직에서는 끝난 거예요. 아... 자꾸 저는 그런 식으로 만들어주려고 해요. 돈을 버는데 이게 이렇게 제대로 활용이 된다. 네. 돈을 버는데 제대로 된 좋은 방법으로 더 벌 수 있는 걸 네. 만들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게 핵심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그럼 이게 돈 버는 거하고 네. ESG랑 결합을 하는 데 있어서 네. 이게 결합이 쉬운 산업이 있고 어려운 산업이 있나요? 네. 근데 뭐 요즘에는 뭐 그게 다 좀 연결이 돼요. 결국은 그 요소들을 발굴을 안 해서 그렇지 그걸 발굴하는 게 전문가의 역할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요소들을 발굴해서 네. 비즈니스를 할 때 활용하게끔 하고 최근에 이제 큰 은행에서 제가 교육도 하고 컨설팅을 네, 했는데 영업을 은행에서 기업 영업을 할 때 네. 마찬가지로 ESG를 제가 제안한 게 ESG에 관련돼서 이런 기업 영업 대상자들, 기업들이 있잖아요. 네. 크고 작은 기업들. 네. ESG 평가나 자문 같은 것들을 은행에서 살짝 해줘라. 그러면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을 찾으면서 같이 네. 내 편을 만들 수 있다. 그랬더니 좋은 거죠. 그렇죠. 실제로. 그쵸. 그럼 할 얘기가 있잖아요. ESG 그쵸. 가서 점검도 좀 해주시고. 그렇죠. 그럼 가서 한번 만날 수도 있고. 네. 그런 식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근데 이 비즈니스하고의 연계성을 모르는 네. 전문가들은 네. 이런 걸 못 만들어내요. 그러면 계속 돈 버는 것 같고 분리를 시켜놓고 그쵸.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조직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네. 사람, 직원들이 네. 아 지속가능경영 ESG 저거 돈 버는 거랑 상관없네. 우선순위에서 계속 밀리게 돼. 그렇게 만드는 건 전문가가 네.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ESG 지속가능경영 전문가들은 네. 조직에 그런 것들을 탑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잘 활용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중요한 역할이죠. 알겠습니다. 그 이제 식당도 지속가능한 식당이 네. 있다고 영국 출장 사례가 네. 책에 있더라고요. 네. 이거 어떤 얘기인가요? 제가 그 영국 하면 보통 네. 음식이 맛이 없어. 그렇죠. 그렇죠. 뭐 이런 얘기 되게 네.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저는 굉장히 좋은 맛있는 데를 많이 알거든요. 그래서 제가 모시고 가면 다들 네. 깜짝 놀래요. 영국이 이렇게 맛있었냐. 네. 근데 세계적인 셰프들도 많고. 근데 특히 제가 놀랐던 게 네. 어느 날 영국에 출장을 가서 점심 먹으러 돌아다니는데 네. 그 저는 이제 점심 이렇게 식당을 볼 때 좀 네. 디테일하게 좀 보는 편이에요. 그들이 뭘 강조하고 있는지 네. 인테리어는 어떤지 네. 뭐 어떤 사람들이 밥을 먹고 있는지 네. 뭐 이런 것들 이제 보거든요. 분위기는 어떤. 네. 근데 문 앞에 아주 깔끔하게 된 문에 지속 가능한 레스토랑 이게 딱 인증이 붙어 있는 거예요. 이건 뭐지? 네. 내가 관심, 그쵸. 내가 하는 일이니까. 네. 그래서 여기는 이제 필수로 가봐야 되겠다. 네. 들어가 봤어요. 네. 갔더니 그냥 여느 식당하고 똑같아요. 근데 그 메뉴판을 이제 점원이 딱 가지고 와서 네. 설명하기 전까지는 네. 똑같은 식당이에요.
근데 설명을 이제 그 사람이 탁 해주는 거예요. 여기가 스테이크로 굉장히 유명한 식당인데 네. 혹스무어라는 식당. 네. 스테이크 고기를 이 고기를 지속 가능한 방법으로 다 기르고 그 다음에 생선 구이 같은 거 네. 그 양식을 할 때도 네. 다 지속 가능한 양식 그 인증을 또 다 받았어요. 그래서 설명을 다 해줘요. 네. 그리고 이런 모든 원재료들은 지역 뭐 몇 킬로 이내 지역 로컬 구매 네. 로컬 구매로 다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남은 음식이 없도록 어떻게 처리를 하고 그 다음에 뭐 어떻게 주문하면 어떻게 즉석에서 어떻게 만들어주고 네. 이거를 쫙 설명해줘요. 그래서 그거를 시켜봤는데 네. 제가 제일 감동 먹은 게 네. 토마토 케찹. 네. 토마토 케찹이 나오는데 네. 즉석에서 만들어주거든요. 그걸 네. 설명해줘요. 여기 그 로컬 네. 여기 농부들이 네. 뭐 몇 평방미터에서 농사를 네. 유기농으로 농사하는 토마토입니다. 이렇게 보여주면서 네. 그걸 막 갈아갖고 쪄가지고 절구를 이렇게 만들어주거든요. 근데 진짜 제가 먹어본 소스 중에 최고였어요. 그거를 진짜 한 사발을 그냥 다 퍼먹을 정도로. 근데 거기 가면 정말 그냥 무조건 신뢰하고 먹을 수 있고 죄책감이 하나도 없이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거. 그 때문인지 몰라도 거기는 테이블들이 조금 붙어 있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옆에 식사하는 사람들하고 굉장히 소통이 잘 돼요. 왜냐하면 그런 가치를 알고 온 네, 사람들이 많기 그쵸, 때문에 그쵸. 그런 것들이 또 되게 재미있는 문화고 그래서 저는 런던에 가시는 분들한테 뭐 혹스무어라는 식당을 꼭 한번 가보시라고 항상 추천드리고 있고 근데 이런 식당의 문화 네. 결국 식당은 식재료들을 엄청나게 많이 쓰잖아요. 그쵸. 그 식당이 방식을 바꾸면 네. 그 원재료를 공급받는 그 농민들도 네. 바꿔지는 그쵸, 거죠. 그쵸. 그래서 어떤 게 더 먼저냐. 예를 들면 농민들이 바꿔서 식당한테 네. 거꾸로 영업을 할 수도 있어요. 우리 이렇게 열심히 네, 농사 지었으니까 네. 좋은 재료를 이렇게 네. 해봐. 근데 식당이 거꾸로 바뀌어서 네. 이런 컨셉으로 하는 농장을 찾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상관관계가 계속 생기면서 네. 고객들한테는 오히려 행복한 고민이 되는 거죠. 이런 식당이 많아지면. 그래서 여러분들 잘 아시는 그 미슐랭 가이드. 네. 미슐랭 가이드도 작년부터 네. 미슐랭 가이드 선정 기준에 네. 지속 가능성이 핵심으로 자리 잡았어요. 아직 그런 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 이제 점점 그 부분들이 미슐랭 가이드에서 강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속 가능성 우리 삶에 진짜 깊숙이 들어오고 있다. 그래서 그거를 뭐 제 책을 통해서 네. 밀도 있는 삶의 인문학을 통해서 위안 인문학을 통해서 좀 내 걸로 좀 흡수하는 경험해보는 그렇게 했을 때 내가 더 많은 것이 보이게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내가 더 많은 게 보이면 내가 기회를 만들기도 더 좋겠죠. 아, 그 토마토 케첩 만드는 거 말씀해 네. 주시니까 네. 그게 진짜 그 이익과 그 지속 가능성 합친 네. 그런 것 같아요. 퍼포먼스가 잊혀지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게. 그거는 네. 진짜 저는 그래서 매년 제 아내랑 매년 런던에 가서 한 달 네. 정도씩 있거든요. 네. 그냥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 거예요. 네. 가서 경험을 또 하고. 네. 다른 메뉴도 먹어보고 네. 근데 그런 경험이 진짜 값진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아 그 비싼데 그런 데를 가냐고 네. 아, 저건 비싸면 뭐 당연히 좋아야지 이렇게 그쵸, 생각하는 그쵸.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경험에 투자를 하는 시대예요. 내가 그냥 배를 채우러 가려면 아무 데나 갈 수 있지만 그쵸. 내가 정말 그 경험을 하고 특히 저 같은 경우는 지속가능 경영에 대해서 일을 하고 네. 사람들한테 지도를 하고 컨설팅하고 네. 강의를 하는데 특히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경험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내가 먼저 해보고 내가 먼저 느껴본 걸 가지고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들에 좀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그런 경험, 좋은 어떤 사례 네. 이런 부분들을 내 걸로 자꾸 만들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우리나라에도 이런 지속가능 경영 식당이 있나요? 뭐 아직 제가 뭐 인증이나 이런 제가 영국에서 인증을 좀 드려오고 싶어가지고 네. 노력을 많이 했었어요. 네. 아 근데 쉽지 네. 않겠더라고요. 그런 네. 그 어떤 영향 이해관계가 되게 깊어요. 거기는 어떤 단체나 뭐 이런 데도 되게 잘 돼 있고 네. 그리고 엄청 까다롭고 그래서 여전히 저는 좀 그런 것들을 들여오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좀 했으면 좋겠는데 한국에서도 조금씩 그런 움직임이 보여요. 이제 대표적으로 비건 레스토랑이라든가 네네. 아니면 베지테리안을 위한 네네. 레스토랑에서 어쨌든 비건이나 베지테리안은 좀 그 홀푸드 같은 걸 많이 먹어야 되잖아요. 네, 그쵸. 이 홀푸드를 먹을 때 좀 좋은 원재료 공급자로부터 네. 유기농이나 어떤 친환경
소재들 많이 들여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홍보해서 신뢰를 쌓는 데가 점점 많아지고 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알고 있는 그 제주도에 유기농 하시는 농장들도 호텔 같은 데랑 잘 이제 파트너십이 돼서 정말 신기한 어떤 채소들 이런 것들을 특화 작물 해가지고 소량 생산해서 아주 비싸게 납품하고 이래서 잘 버시고 이런 농민들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그게 돼가고 있고요. 저는 그 미슐랭 가이드에서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면서 미슐랭 그 이제 인증을 줄 때 그런 것들이 사람들의 인식이 이제 커지기 시작하잖아요. 네. 그럼 식당들의 변화가 굉장히 커질 것 같다라는 좀 기대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고객들은 굉장히 좋은 행복한 변화죠. 그런 것들이. 그럼 우리나라의 그 지속 가능 경영의 네. 그 정도로 갈까요? 네. 단계가 어때요? 다른 나라랑 비교해보면. 이 전파 속도는 굉장히 빨라요. 전파 속도는 빠른데 네. 유지력이 약한 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속 가능 경영, 뭐 ESG 이런 거를 네. 굉장히 쉽게 다 알죠, 인식해요. 네. 근데 깊이가 없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저도 ESG 같은 거가 되게 안타까운 게 네. 사람들이 ESG를 너무 가볍게 얘기를 막 해요. ESG 뭐 환경 보호하고 네. 사회 공헌하고 윤리 경영하는 거 ESG 아니냐? 네. 굉장히 깊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정말 비즈니스에서 어떻게 적용이 되고 네. 일상생활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 좀 깊이 있게 연구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고요. 특히 이제 일반인들도 단순히 그냥 신문에서 나오는 그냥 퍼나르는 그런 기사만이 아니라 네. 실제로 기업들이 어떻게 하는지 한번 들여다보고 이런 것들에 대한 연습을 좀 했으면 좋겠다 네.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아시아 쪽에서는 꽤 앞서가 있는 편이고요. 그래요? 예. 일본은 그냥 일본 색깔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일본은 그냥 우리는 언급을 안 하는 걸로 네, 하고 네. 뭐 이건 다른 얘기지만 요즘에 일본이 우길기 광고를 네. 유튜브에서 해가지고 네. 굉장히 기분 나쁘더라고요. 하여튼 그런 부분들은 이제 일본은 놔두고 나머지 국가에서는 뭐 싱가포르나 뭐 홍콩 이런 데가 이제 빠르게 올라가고 있고 아시아 쪽에서는 한국이 좀 앞서가고 있는 편이고 대신에 이제 우리가 좀 부족한 게 약간 유지력 네네. 그다음에 깊이 이게 약하다고 했는데 네. 그 유지력과 깊이는 어디서 나오냐면 네. 비즈니스하고의 통합에서 나와요. 근데 비즈니스하고 통합이 안 되니까 하다가 흐지부지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통합이 딱 돼서 돈을 버는 구조로 돌아가기 시작한다. 이건 유지가 되죠. 그래서 자꾸 저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고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아, 그 말씀하셔 들으니까 네. 그 우리 돈줄 낸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이제 ESG가 아닌가. 그렇죠. 네, 그렇죠. 제대로 하는데 네. 돈 못 벌고 있으면 네. 사람들이 거기 투입돼서 네, 그렇죠. 돈 네. 혼줄을 내주는 거예요. 네. 돈으로. 그런 식으로. 그래서 정말 포지셔닝 잘한 기업들, ESG를 전 진정성 있게 잘하는 기업들을 고객들이 알아보는 시각이 필요하고요. 거기 가서 이제 우리는 돈줄 낼 준비를 네. 하면 되는 거죠. 네, 그런 기업들이 좀 준비가 조금 되고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좀 스타트업이나 이런 데서도 ESG를 잘 활용했으면 좋겠어요.